오늘은 롤드체스를 했다. 영상을 찍게 된 이후로 매 시즌 황금일 코덱을 해보고 있는데 이번 시즌도 못 참지었다. 일단 탱커는 이기사인 레오나 뽀삐에다가 메인딜러를 칼리스타로 가니 아트까지 4명이 고정이었다. 서브탱으로 싸움꾼, 거기에 그라가스 카직스로 빛의 인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일단은 고정 4명 이후로는 술술 나오는 것으로 고려해야지 했다. 레오나 페어였다. 레오나 위성을 만들었다. 계속해서 모아줬다. 가고이를 만들었다. 그림자 벨트를 먹었다. 레오나가 술술 나와 아주 만족하는 중이었다. 로티를 팔고 10원 이자를 받으며 갔다. 페어가 이른 타이밍에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연패 의지는 매우 좋았다. 벨트를 먹었다. 그림자 오모그를 만들었다. 칼리스타 이성을 만들었다. 놔두어서 군수를 칼리스타에게 주고 싶었다. 하지만 일단은 탱탱 먼저 맞추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베인은 대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레오나 의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벌써 삼성 사이오는 너무하지였다. 창고에는 곡궁만 계속 쌓여나갔다. 아직은 레오나의 든든함이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리산드라 의성을 만들었다. 이제 아트록스를 넣어 군단을 마쳤다. 뽀삐 성을 만들었다. 50원 이자를 못 마쳤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지팡이를 먹었다. 아트 글라디 성을 만들었다. 구인수를 만들었다. 지나 이기나였는데 이겨서 아주 나이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블라디가 두 개 남았는데 살까 말까 없다. 슬슬 창고가 미어 터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트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뽀삐는 걸렸지만 칼리는 걸을 수가 없었다. 어서 레오나가 풀려야 하는 때였다. 칼리 이성을 만들었다. 드디어 레오나가 풀렸다. 좀 더 일찍 풀렸다면 정말 베스트였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출발이지 않을 수 없었다. 레오나 삼성을 만들었다. 그림자 태블망을 만들었다. 뽀삐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리산드라가 하나 남았다. 태블망은 레오나에게 줬다. 레오나가 삼성이 만들어졌으니 당분간은 좀 더 든든할 수 있었다. 리산드라 삼성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싸움꾼으로 서브탱을 하는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재생술사를 넣어 블라디가 서브탱, 리산드라가 서브딜러로 가는 것이 좋을 듯 싶었다. 남아있는 오코 킨드레드를 먹고 싶었지만 그럴 순 없고 장갑을 먹어 그림자 라위를 만들었다. 칼리가 하나 남았다. 하지만 창고가 부족해 일단 블라디 하나를 팔아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뽀삐나 아트가 나오면 최악인데였다. 상대는 갑자기 중간에 용족을 넣은 것 같은데 나한텐 고맙지 않을 수 없었다.
칼리 삼성을 만들었다. 바로 칼리가 풀려서 아주 다행이지 않을 수 없었다. 블라디 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꽃비 삼성을 만들었다. 아트 삼성을 만들었다. 한 턴에 삼성 3개가 나와 아주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점점 더 반짝반짝 눈이 부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윗맵이 되니까 블라디 삼성에 아무거나 삼성 한두 개 정도 더 만들고 싶었다. 클레드 이성을 만들었다. 직스 이성을 만들었다. 남은 템으로 대천사를 만들었다. 블라디에 하나 더 삼성을 만들면 7렙을 넘어갈 타이밍을 재야 할 것 같았다. 상대는 아펠과 애쉬인데 저 정도면 레오나가 충분히 철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블라디가 하나 남았다. 보니까 전 상대도 아펠이었는데 여기도 아펠 위주인 신비 정찰 때였다. 이렇게 겹쳐주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메인 딜러는 AD이기에 신비 정찰 때는 잘 뚫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리선이 공격력까지 낮춰 뚝배기를 깨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클레드와 직스가 계속 같은 수로 나왔다. 클레드 이성을 만들었다. 직스 이성을 만들었다. 블라디 삼성을 만들었다. 이제 삼성이 6개로 충분히 반짝반짝 대기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자이라, 티모, 딩거의 스킬이 모두 칼리에게 꽂히면서 이기기에 매우 힘들어 보였다. 지크를 먹었다. 클레드 하나가 남았다. 직스가 하나 남았다. 직스 삼성을 만들었다. 클레드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찾고 7렙을 간 다음 8렙까지 노려보기로 했다. 여기는 자이라가 칼리 쪽으로 스킬을 쓰지 않는 구도라서 전 상대와는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클레드 삼성을 만들었다. 7렙을 짓고 클레드를 넣었다. 복원 스래쉬라 조금 놀랐지만 이 정도면 바로 스킬로 풀피해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유령용에선 이온이 나왔다. 빛의 인도자는 이길 수가 없었다. 용발을 선택하고 뽀삐에게 줬다. 아펠이 오른쪽으로 갔길래 칼리를 왼쪽으로 옮겨줬다. 무대 거결 아펠이 이성이 되고 그림자 정손까지 장착해 이제는 살짝 위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번 턴만 버티면 8렙 찍고 직스까지 넣을 수 있었다. 칼리의 투창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8렙을 찍었다. 삼성 8마리는 못 참지었다. 그런데 빛의 인도자는 미치게 따왔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비 정찰 때가 1등의 빛의 인도자를 가볍게 이겼다. 쇼진을 먹었다. 리산드라에게 줬다. 내리 스킬을 못쓰고 죽는 순간 아 이겼다 라고 느꼈다. 여기만 이겨도 2등이니까 콩은 못 참지었다. 1코덱으로 콩이면 감지덕지지 않을 수 없었다. 빛의 인도자를 이긴 신비 정찰대를 이긴 황금 1코덱이니까 혹시 기대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망감은 커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아쉽지만 나쁘지 않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